안녕하세요, 범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또 바뀝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운전면허증이 새로 추가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과 2종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죠. 하지만 요새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자동변속 차량으로 출시하고 있어서 이제는 1종 보통 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보다 2종 보통 면허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1종 자동변속기 면허가 도입돼서 보시는 것처럼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이 구분화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간소운전면허증이라는 게 새로 추가됩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죠. 이미 서울시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택시와 새벽에도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총 5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 3단계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준으로 자율주행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최근에 출시된 차량의 경우도 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운전 중에 운전자가 휴대폰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레벨 4단계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단계가 현실로 다가올 텐데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새로 추가됩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의 책임 등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만약 사고가 날 경우에 누구의 책임으로 볼 거냐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의 잘못이다, 아니다, 기술적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책임이다 등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1차선 정속주행하는 차량들이 최근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이용 시 어기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 등 규제 대상과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위 내용에 대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운전면허증도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용 간소 운전면허증 이렇게 5개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 더욱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점도 있어요. 자동차 기능이 운전을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질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사 역시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자율주행 활용한 운전자, 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클지 치열한 공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2종 자동면허증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2종 수동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갱신하거나 또는 2종 자동면허를 가진 분들은 7년간 무사고 이력과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 갱신이 가능했는데 7년간 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보유자도 별도의 실험을 치르지 않고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굳이 1종 수동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갑자기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면허증의 종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흐름에 따라 제도적인 부분도 새로 추가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만큼 자율주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가이드라인이 잘 보완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